자, 귀국하지 마. 감옥에서 훈수를 뜬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 지방법원에서요,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 한국으로 소환하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요, 정유라 씨가 자기 자신의 대학 전공도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준 기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사가 소환 사유 중 하나가 대리 시험 치른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자 나는 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네. 내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교도 한 번밖에 안 갔다. 입학식도 안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유라 씨는 사실 지난해 말에 그 이화여대로부터 입학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걸리적거리는 거 이거 잘라내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으로부터 자신의 지금 어린 아들이죠. 아들에 관련된 협박을 받았다. 이런 또 진술을 했다는데 뭐 어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한국 측에서 한국 당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을 이용해서 송환하려는 압박을 받았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게 되면 전 남친이 아이를 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구치소에 남게 되면 아이가 덴마크의 다른 가정에 갈 수도 있게 됐다.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가 본인의 아이와는 지금 같이 있지 않은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확한 행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유라 네. 씨가 이 덴마크 올보르에 아기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덴마크 당국에 의해서 이 정유라 씨 가족, 일행들은 장소를 옮겼는데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모가 아마 이 아이를 케어, 데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정유라 씨 이번에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이도 자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아마 그 인근의 아이가 보모랑 같이 있고 정유라 씨와도 계속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손수호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덴마크 네. 법원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대한 근거가 뭡니까? 어떤 결정으로 근거가 생긴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인데요. 네. 즉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제 송환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네. 덴마크 법에 따라서도 네. 봐야 되는데요. 덴마크 법에 따르면 이제 돈 세탁 금융 관련 부정 행위가 최고 6년까지 최고 네. 징역 6년이고요. 또 대리 시험 관련해서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역시 덴마크 법에 따라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정유라 씨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일단 보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하기 위한 그런 판결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법원에서도 아까 그 학교, 나는 전공도 모른다. 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캐 물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거였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가 나온 겁니까? 입증이 된 겁니까? 증거가? 증거 입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일단 네. 그 체포영장을 발부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하. 일단 지금 단계에서 혐의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이제 상당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자, 덴마크 법원에 이 정유라 씨에 대한 한국 강제 소환 결정, 여기에 정유라 씨는 또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면서 또 여지를 남겼다고요? 어떤 여지를 어떻게 남겼습니까? 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네. 다시 한번 재판이 열릴 텐데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한국에 가서 아이를 계속 돌볼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진귀국의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하지만 이게 정말 진지한 이야기인지 정말로 귀국하겠다는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겠고 또 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생후 18개월까지는 그 구치소장의 어떤 그 허가 등등을 받아서 네.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만 18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수개월 전에 덴마크에서 당시에 이미 생후 19개월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18개월 넘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점을 덴마크 변호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정유라 씨가 강제로 송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 바로 엄마인 최순실 씨죠. 근데 최순실 씨는
지금 정유라 씨를 오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씨 측근들이 지금 네. 정유라 씨가 어쨌든 한국으로 송환 결정이 났다 1심에서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서 국제적 망신이니까 정유라를 입국하도록 권유를 하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네, 제가 추가돼서 박 대통령에게 죽일 X가 됐다라고 네. 하면서 유라가 들어와도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순실 씨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네. 유라가 들어와도 못 도와주는 건 맞죠. 그쵸.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딸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정윤혜 엄마 아빠인 정윤혜와 엄마인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하 직원이었지 뭐 이용하고 이러는 관계가 아하.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네. 걸 보면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덴마크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정유라 씨는 들어와서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 얘기요. 자,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 뭐 네, 이런 것 그런 거 지금도 변호사 네. 선임 같은 경우에 뭐 최순실 씨 변호사가 이 정유라 씨 변호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아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정유라 씨가 거기서 이제 송환 결정이 났지만 바로 항소를 제기를 한 걸 보면 네. 아마 이미 최순실 씨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아. 가능하거든요. 그렇군. 그래서 저 말의 진위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제로 송환이 될지 여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